네, 첫 번째 이슈는 라임 재수사 여파와 관련된 거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의도가 대규모 환매 중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3년 전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재조사한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증권사를 덮치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조단이 피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사모펀드 의혹 사건입니다. 네. 2019년 1조 6,679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라임이 운영하던 173개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4,035명과 법인 587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봤군요. 네, 라임 펀드는 투자금 모집과 운용에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까지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불안전 판매로 홍역을 치렀던 증권사들이 이번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네. 금융당국과 검찰이 판매 증권사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파장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려아연, 농협중앙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2019년 8월에서 9월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천만 원을 끌어 4개 펀드에 투자한 다선 국회의원 등 특정인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에 다선 국회의원 A씨, B상장사, C중앙회 등에게 돈을 미리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받은 김 의원이 미래에셋에서 라임 마티니 사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른 것뿐이라고 밝히면서 미래에셋 증권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감원 검사가 연달아 이뤄졌습니다. 네, 지금 이 특혜성 환매 때문에 상당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지목된 상황이다 보니 네. 라임 펀드 사태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강력하게 반발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임 펀드 사태가 금융감독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A씨가 김 의원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 투자 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이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장은 이 원장의 사과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정적으로 금감원장이 우리 방에 와서 5번도 넘게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고 1시간가량 면담을 하면서 펄펄 뛰면서 혼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혼을 냈다고요? 네. 금감원장을 혼을 냈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의원의 선민의식을 좀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그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해놨으며 향후 녹음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희 의원을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로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원장은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의 돈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원장이 판매사도 고위직의 돈을 알고 있었고 불법 행위라고 강력하게 말한 만큼 불똥이 판매사로 튈 것 같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자산 운용펀드 특혜 이슈와 관련해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돼 발표하는 것으로는 일체 미래에셋증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다른 사태와 마찬가지로 내탁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증권가도 지금 책임 논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판매를 증권사가 한 것이다 보니까 네. 증권가에선 이미 최근 분위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 10대 증권사 중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국의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김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고객에게 모두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이 원장이 강력하게 그럴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실제 금감원은 라인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의 추가 검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증권사들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당시 불완전 판매 이유를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전액 배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액 배상을 완료했는데 최근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매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지적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감원 검사 내용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애꿎은 증권사들만 표적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 증권사 대부분은 금융당국 징계에 이어 검찰 형사 고발도 당했다. 피해 고객 배상도 사적 화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엔 라인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부실 직전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특혜라고 지적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하락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로 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2019년에도 공모펀드 시장이 더 크게 위축됐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증권사의 신뢰도 문제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수습이 돼야 할 텐데 자 일단 뭐 이제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감원 검사 발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여전히 추가 범죄 사실이나 정치권 연루 혐의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2019년에서 2020년 당시에도 증권사의 CEO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습니다. 국감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CEO들의 제재 관련 최종 결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 심의위원회에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당시 사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3에서 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자 오늘 라임 재수사 여파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봤고요.